본명 손채영, 1999년 4월 23일생, 키 159cm, 키가 트와이스에서 가장 작았었는데 1cm 자라면서 트와이스 최단신 타이틀을 벗어났다. 한때 160일 하겠다는 야망을 품은 적이 있다. 앞으로 1cm 남았다. 하지만 더 클 수 있다면 165cm까지는 크고 싶다고 한다. 발 크기 235mm, 혈액형은 희귀한 RH-B형. 이 사실이 우아한 사생활에서 처음 밝혀졌는데 채영이는 희귀한 혈액형이라고 신나했다고. 팬들은 크게 다치지 않기만을 걱정하는 중. 반려견은 로건과 네렐리. 네렐리는 원래 이름이 나탈리였는데 발음을 굴려서 네렐리가 되었고, 로건은 영화 울버린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에서 따왔다고 한다. MBTI는 INFP-T, 열정적인 중재자. 종교는 천주교, 세례명은 카타리나이지만 연습생 이후로는 성당에 가보지 않았다고 한다. 입술 왼쪽 아래에 채영점이라고 불리는 매력점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은 채영의 라브리 인형에도 꼭 담게 표현되어 있다. 크고 동그란 눈과 입을 크게 벌리고 웃는 점이 라이언킹 신발을 닮아서 아기 맹수라 불린다는 사실. 채영은 유독 뾰족하고 앙증맞은 송곳니를 가지고 있다. 채영이는 뭘 먹고 그렇게 예쁜가 라는 질문에 머리 국밥이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 미나피셜 게임을 제일 안 하는 멤버이다. 어릴 때 닌텐도로 포켓몬스터 정도는 해봤다는 채영. 핸드폰에도 게임이 없다. 게임을 못하기도 하고 빨리 질려 한다고. 가위바위보도 못해서 항상 가위바위보 할 때 가위만 낸다. 음식을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는 채영이는 요리학원에서 직접 요리를 배워본 적이 있다. 그래서 멤버들에게 요리를 해주고는 하는데 인기 있었던 메뉴는 딸기산타. 딸기산타 는 마스카포네 치즈랑 딸기랑 하몽이랑 꿀이랑 같이 하는 요리이다. 멤버들에게 딸기 요리를 해줄 만큼 딸기를 너무 사랑한다. 예전에는 오렌지색 머리가 잘 어울려서 귤챙이였지만 지금은 딸기를 너무 좋아하는 딸기공주라는 별명이 더 좋다고 한다. 얼마나 딸기를 좋아하는지 직접 딸기를 키워보기도 했다고. 채영TV에서 딸기를 직접 따서 딸기빙수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콘서트 굿즈에 딸기 크롭티를 디자인도 했고 심지어 스트로베리라는 곡을 작사하기까지 했다. 채영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할머니의 집밥, 좋아하는 과자는 식초 감자칩. 하지만 이런 채영이도 싫어하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콩! 콩밥을 싫어하지만 콩국수도 싫어하는 채영. 그 이유가 어렸을 때 콩물국수를 콩물국수로 들었기 때문이라고. 어릴 때 미술을 가장 좋아했던 채영이는 낙서하는 것도 좋아해서 초등학교 2학년 때 미술학원에도 다녔었는데 지금은 챔카수로 불릴 만큼 독특한 미술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예술적 재능이 있어서 트와이스 로고의 초안을 채영이 디자인했다고. 좋아하는 화가는 디에고 벨라스케스. 슬럼프가 왔을 때 미술로 전향할까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했고 아이돌이 되지 않았다면 미대생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만큼 미술에는 진심인 편이다. 그래서 구글 아트앤컬처라는 곳에서 유명 음악인들의 목소리로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프로젝트인 아트줌의 한국 아티스트 중 최초로 채영이가 참여하여 유 영국 화백의 산을 소개하기도 했다. 요즘에 마스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다. 하지만 진짜 만든 건 아니고 생각만 하고 살고 있다고. 패션 세계도 조금 독특한데 주로 화려한 꽃무늬가 그려진 옷들을 즐겨 입는다. 채영이가 쓰는 필름 카메라는 라이카 미니룩스. 채영이는 2019년 유럽 여행을 갔을 때 가자마자 소매치기를 당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예술적 재능이 있던 채영이가 가수를 꿈꾸게 된 계기는 어릴 때부터 주변에 다 TV에 나올 것처럼 예쁘게 생겼다고 칭찬이 자자했기 때문이다. TV를 볼 때 난 TV에 언제 나와? 라고 물어볼 만큼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연예인을 꿈꾸게 되었다고. 채영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장기자랑에서 2PM의 하트비트를 우영의 포지션으로 무대에 올랐었다. 채영은 중학교 1학년 때 플레디스의 오디션을 봤지만 같은 해에 JYP의 오디션 제의를 받고 6월 6일부터 연습생이 되었다. 처음 오디션 보러 갔을 때 신기했던 것은 JYP가 써져 있던 종이컵. 채영이가 말하는 꿈을 이루는 비결은 학생 때든 연습생 때든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해야 할 일에 대해 요령을 피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것에 임하는 것.
평화주의자 채영은 싸우는 걸 싫어하고 못된 말을 잘 못한다. 채영이의 랩 선생은 술제이. 채영이의 새로운 인이어 색깔은 핫핑크. 다니던 광문고를 중퇴하고 한림예고 실용음악과에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부른 실기곡은 샘 스미스의 Writing on the Wall. 직접 가사를 쓰는 것도 취미라고 하는데 앨범 수록곡의 랩 파트를 직접 작사를 하더니 매 앨범 수록곡들 중 채영이 직접 작사한 곡들이 나오고 있는 중. 작사뿐만 아니라 작곡에도 관심이 있어서 열심히 어깨 너머로 배운 랩 실력으로 일본 정규 2집 트와이스의 수록곡 How You Doin'을 직접 작곡 작사. 작곡의 계기는 이별 노래를 한번 써보고 싶어서였다고 한다. 이런 채영이가 최근 배우고 싶은 것은 장구라고 한다. 인터넷에 채영을 쳐서 자신의 영상을 챙겨보는 편이다. 듀유람은 부디 채영이가 이 영상도 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재다능하지만 한 가지 쏙 빼놓고 태어난 재능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유잼. 그래서 정연이와 함께 노잼 형제를 결성했다. 재밌어지려고 했던 개인기로는 야생오리 성대모사. 자신이 재미없다고 생각한 창문 닦는 성대모사. 김예림의 온라인 성대모사. 그리고 최근 개발한 부부의 세계 여다경 안면 성대모사까지. 그래도 노잼형보다는 유잼이라고 생각하는 노잼 동생이다. 트와이스 숙소 화장실에 아저씨 소리가 나면 채영이가 양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채영이는 신나면 양손을 올리고 콩콩 뛴다. 꽤나 기분파라 영화 이퀄스에 나온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쇼컷이 너무 멋있어서 회사에 허락 없이 필 받아서 머리를 잘라버렸다고. 이렇게 하고자 하면 단번에 해버리는 채영이의 성격 때문에 가장 빨리 결혼할 것 같은 멤버로도 뽑혔었다. 채영을 설레로 박진영이 멤버들에게 머리는 이야기를 하고 자르라는 요청을 했다.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면 맡고 싶은 역할은 할리퀸, 나가고 싶은 프로그램으로는 삼시세끼를 꼽았다. 트와이스 멤버 중 유일하게 평양냉면을 좋아한다. 꽃밭을 뛰어다니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는 꿈을 꿨는데 넘어졌을 때 꽃밭 속에서 가위에 눌린 적이 있다. 인생 최대의 무서웠던 꿈이었다고 한다. 별로 안 무섭죠. 채영은 호텔 조명에서 셀카를 찍어야 예쁘게 나온다고 생각한다. 채영이는 오른쪽 눈으로만 윙크할 수 있다. 채영이가 가장 좋아하는 자신의 스타일은 청순과 우아보다는 시크, 귀여움과 보이시함 중에서는 보이시, 섹시함과 코믹함보다는 역시 첸카소다운 유니크함이 좋다고 한다. 하지만 최애는 역시 팬분들이 좋아하는 자신의 걸크러시한 모습. 댄스 더 나이럴웨이 활동 때에는 오렌지색 머리가 반응이 좋았었는데 정작 본인은 흑발을 가장 좋아한다고 한다. 채영은 MC레일과 다현이와 트와이스 랩 유닛을 해보고 싶다. 채영이의 최근 소원은 코로나로 하지 못한 팬들 앞에서 공연하기. 채영이가 원스들에게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 좋아지는 말은 너무 멋있다. 그래서 듀람이 외칩니다. 손채영 너무 멋있다.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채영이의 재밌는 정보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보고 싶은 K-POP 스타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요청해주세요. 그럼 다음 완전 정복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